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 이제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유배당한, 그래서 그 죄와 벌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던 이 가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노 땅에 살았습니다. 에덴의 동편. 이 노 땅은 방랑의 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아들을 이름이 뭔지 모르시죠?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왜 에녹이라고 지었는가? 가인이 방랑자였는데도 아이러니컬하게 성을 지었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 가인이 성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을 봉헌한다는 뜻으로 아마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성은 열린 성이 아니라 닫힌 성이었습니다. 아니 성이면 성이지 열린 성, 닫힌 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 독일은 중세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지요. 네, 그리스는 고대가 워낙 찬란해서 중세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는 고대만 있고 그리고 현대가 있고 중세가 없어요. 유럽은 중세가 있죠. 독일은 2차 대전 때 거의 다 폭격을 당해서 정말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다 부서졌는데, 그러나 그 중세의 유산이 너무나 값지고 좋았던지 다 복원했잖아요. 다 복원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지만 어쨌든 다 복원해서 어디 가든지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중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로마 시대 그러면 원형경기장, 목욕탕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긴 담, 그런 거지만 예, 중세의 특징은 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라인강변에도 가면 뭐 고양이성, 쥐성, 뭐 카츠성, 마우스성 쭉 있잖아요. 예. 이제 아주 작은, 아주 큰 그 성들도 있지만 작은 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던가요? 예, 문이 철통 같죠? 그리고 그 역청이나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성과 예, 그 다음 길에다가 이렇게 도랑 같은 거를, 골짜기 같은 걸 만들어서 못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성문은 이렇게 주르륵 달아서 열리게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 기사들, 예, 직업 군인들, 기사들이 고용돼가지고 적으로부터, 예, 왜냐하면 강 상류에서 세금을 거두면요, 그 밑에 사람은 받을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서 싸우고 또 죽이고 자기들의 권리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닫힌 성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인의 성은 닫힌 성이었어요. 자기의 아성. 중세의 성은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예요. 이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앗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문맹자가 제일 많았고, 왜냐하면 아성을 쌓으니까 귀족 계층들이, 영주와 지주와 귀족 계층들이 예, 자기들을 위한 성과 자기들을 위한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두 가보세요. 얼마 높지도 않은 성이지만 제일 위에는 그 성주가 살잖아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 수세식 이상으로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자기들은 거기에 아무것도 오물을 묻히잖아요. 냄새도 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서빙하고,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오물, 그 다음에 짐승들, 모든 것들은 하층 계급들이 그것을 다 뒤치다꺼리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적으로부터 방비를 하고 걸어잠글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계급사회가 극에 달했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죠. 가인의 성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후손들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도 문화를 꽃피웠어요. 이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농사는 야발로, 음악과 예술은 유발로, 기계는 두발가인, 그리고 법은 라멕이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는 마지막 아들인 라멕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4장 23절 24절은 이 가인의 거의 마지막 아들인 이 라멕이 부르는 유명한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라는 그 노래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라멕이 자기 아내가 둘이 있는데 아다와 실라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원래 강한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두 아내인 아다와 실라, 아다는 장식품이라는 그 단어 뜻인데 아름다운 얼굴을 뜻하고요. 그리고 실라는 짤랑짤랑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내 둘이 하나는 얼굴이 예쁘고 하나는 목소리가 좋았어. 아가서에도 보면 얼굴과 목소리는 한 쌍의 조화를 이루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두 아내에게 뭐라고 노래를 지어서 라멕이 부르냐면, 내 목소리를 들어보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는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것도 용사나 군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소년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예.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는 끝없는 복수전에 대해서 결의에 차 있고, 그리고 그의 상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려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노기가 가득했어요. 가인이 세운 성에는 농업과 목축과 음악과 예술과 각종 산업이 발전했지만, 이 문화는 근본적으로 상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그가 세운 성과 그가 발전시킨 문화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예, 오늘날의 세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쇼핑센터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무슨 놀이공원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뭐 교통과 산업의 인프라가 세워지고, 4차 산업혁명.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갈 길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 지금 올림픽 이후에 최대 이슈는 고발 사태인 것 같아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이 성추행범으로 고발당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싹 골라내고 나면 온 나라가 깨끗해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 방랑의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을 다
갇힌 성, 우리를 위한 아성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의 포지션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지위와 그 다음에 유명세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이야기들이 이제 미디어를 타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우리 사회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사회가 될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외되고 인간성은 파괴되고 그리고 무서운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시간별로 파도의 높이가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올라오는 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냥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 거기 어딘가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 때는 그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쓰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참 내가 참 훌륭하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쏘아보듯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너 참 훌륭해. 그건 칭찬이 아니고 진짜로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서 뭐냐면 한 방에 끝내는 거야. 하루에. 그냥 못 봐도 하루에 끝내는 거야. 하루에. 뭐 안 되면 또 재수하지 뭐. 근데 여러분은 얼마 동안 봐요? 몇 개월? 아비투어는 몇 개월 동안 봐요? 자기가 보는데도 몰라? 응? 지우야 얼마 동안 봐? 두 달. 그렇지. 야, 두 달.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네 엄마가 그 마음이 마음이겠네. 얼마나 안쓰럽고 잘 봐야 될 텐데 또 그 다음에는 시험 본다고 다 가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어디를 갈까? 나가 살까? 같이 살까? 또 방을 얻어줘야 될까? 교통편은 어떻게 되지? 뭐 또 나쁜 애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뭐 뭐나 하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를 소외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겉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쓰나미는 금방 그게 나오지만 보이지 않는 이 문화의 쓰나미, 이 가치관의 쓰나미가 사람들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파괴시키고 어느 순간인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오랫동안 보는 게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마지막에 손 들고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마다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다친 성은 무너져버렸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농업과 목축과 음악과 예술과 산업들을 발전시킨 것 같았지만 결국은 피의 노래, 칼의 노래, 보복의 노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은 이 이야기의 끝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짤막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하일스게슈시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저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세 명이라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그 셋은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노시. 예. 그래서 아담의 10대손이 노아거든요. 예? 그래서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인데 또 거기서 10대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그게 구속사의 그 흐름이에요. 구속사의 슈탄바움. 예. 구속사의 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이 아담에게서 아벨이 좋았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순교자 아벨을 대신해서 새로운 씨앗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가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 가지고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그게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입니다. 예. 아담의 아담 셋 에노스. 예. 그의 이대손.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담이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람, 인류라는 뜻입니다. 맨쉬, 어도 맨쉬하이트. 예,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노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피조된 인간이었죠. 예? 게샤페는 맨쉬. 그러나 이 에노스는 게쏘이터 맨쉬. 이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존재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과 그 자녀들에게서 뭐가 회복되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물질 문명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열대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같은 이름이 있죠. 에녹도 있고 그 다음에 라멕도 있는데 이름 같다고 똑같은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은 철수라도 네. 하나님의 사람 철수와 네. 라멕의 족보 철수는 다른 거예요. 셋의 아들 에노스. 이 에노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42번이 나오는데 32번이 모두 다 치명적인 운명, 연약함, 제한됨의 그런 인생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그도 역시 연약하고 죄 앞에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질병 앞에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에게 가진 장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카라 베쉼 야훼. 구약 성경에 17번 나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부르는 자와 불리우는 자가 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와는 자기 아들 가인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죠? 부를 낯이 없어서. 그리고 가인은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는 계속 방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다친 성 안에 살았고 결국은 피의 노래를 부르며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험 보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내가 아이들이라고 안 하는 게 지금 여기는 학년이 많아가지고 청년이에요. 이미 청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 가인과 람에게 문화를 이어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배자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 냉소적이지 않고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쪼개서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일으키고 창조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독일교회 예배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죠? 네. 이 카라라는 표현에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십과 말씀, 복음은 두 날개예요. 성소와 지성소처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에노스,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구속사를 써나가는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엄청나게 가지고 엄청나 지위에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인생의 길이 셋과 에노스에게 열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슈탄바움이 나오는데 거기에 셋과 에노스가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온다. 네, 나옵니다. 제가 아까 빌리 그레함 얘기했잖아요. 정말 언제적 빌리 그레함이야. 네? 제가 내년이면 60인데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도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 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거의 한 세기를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 뉴스가 그의 서거를 타전해 줬어요. 그리고 막 동영상도 먹으려고 막 젊을 때 카리스마가 쨍쨍할 때 사진이 쫙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명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이야기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투어 마치고 몇 년 지나다 서로 만나서 뭐하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Nein, es gibt anderes im Leben. 그러면 매맞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자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서 이건 버릴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족보, 지금은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구약에서는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족보, 제가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높은 곳에서 가본 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옆에 그 마다가스카르의 복음 전한 영국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죠. 예. 그들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마다가스카르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낡은 피석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하일스게시시테,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람에게 자랑이, 가인의 자랑이 없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시험을 앞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부모들 오늘 회복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